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이원주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볼 기업은 램 리서치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미국 주식 모르시는 분들은 뭐 리서치하는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농담한 거고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보도록 하기 전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투자 의견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전 세계 애널리스트 중에 83% 애널리스트는 매수 의견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 의견 비중이 17%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80% 넘는 매수 의견이 있는 램 리서치에 대해서 쭉 확인해 볼 텐데 어떤 기업입니까? 아, 네, 동사는 반도체 장비 회사이고요. 네. 세계에서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순서는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장비 회사가 원래 그 반도체 매출 장비 시장 중에 가장 큰 이제 시장인데, 거기서는 세계 점유율 50%로 1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 쪽 들어가면은 굉장히 단어만 들어도 어려워요. 근데 아, 램 리서치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시각 장비. 시각 장비가 뭐예요? 아, 보통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림판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이제 회로를 그린다고 하는데, 네. 그려놓고 이게 그 회선을 깎습니다. 아, 그때 그 깎는 깎는다. 거를 이제 시각이라고 아, 정의라고 그럼 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네, 깎아야 굉장히 정교하게 되니까. 깎아야지 이 반도체의 기능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것 아, 거기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세계 탑4 반도체 장비 회사로 그중에서도 이제 시각 장비 쪽에서는 넘버원,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세하게 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쭉 들어볼게요. 네, 투자 포인트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첫 번째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무래도 전체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TSMC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업체들이 이쪽 시장에 투자를 많이 진행할 거다. 이 과정에서 램리서치가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세 번째로는 그 EUV라는 노광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장비 시장이 커지면은 이 램리서치가 좀 수혜를 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저렴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 오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기회로 활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세계 4위의 반도체 장비 업체로 시각 쪽에 있어서는 지금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매출 비중에 있어서도 그럼 그쪽이 가장 크겠네요. 아, 네. 지금은 그 산업별 매출 구성을 보면요. 네. 주로 이제 그 장비별 매출이 있진 않고 이제 그 고객사향 매출 비중이 있는데, 네.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쪽에서 아무래도 장비를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6%가 이 파운드리향으로 가는 이제 업체고요. 주로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 이쪽이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굉장히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눈여겨볼 만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짚어보자면, 자율주행이나 5G 쪽으로 계속해서 관련된 시장이 성장하는데 정말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반도체 시장에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보셨다시피 파운드리 쪽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체인데, 네. 그렇다면 비메모리 수요가 늘어나고 파운드리 장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럼 동사가 수혜를 보는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비메모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말씀을 좀 우선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그래프 네. 보시면은 하나 더 다음 해보시죠. 네, 그래프. 네.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아무래도 오토 쪽에 쓰이는 비메모리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요.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자율주행차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한마디로 기존 차에다가 그 뇌와 눈과 근육을 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다 네. 비메모리가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일반 차에서는 한 반도체가 300개 정도 쓰였다면은 네. 자율주행차에서는 거의 2000개 넘게가 쓰입니다. 근데 2020년대 보시면은 오른쪽 그래프 보면 SA에서 말하는 숫자가 이제 6%가량이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차인데, 네. 2035년이 되면은 78%가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가 수요가 급증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레벨 1, 2, 3, 4뭐 이렇게 있는 것 아, 같은데, 네. 그러면 그렇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도체가 사용되는 양이 완전 늘어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운전대 정도는 잡고 있어야 되는데,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 그냥 차 안에서 자고 있어도 이렇게 데려다 그렇죠. 주는 네. 거죠.
완전 제일 중차가 되면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네. 랩 리서치 관련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건데 이 정말 뭐 뇌, 눈, 근육,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랩 리서치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사실 시장에서의 경쟁도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근데 랩 리서치 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랩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장비 시장이 굉장히 과점화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시각 장비에서 두드러진 이제 경쟁성을 가지고 있고요. 주된 이제 강점은 그 EUV 시장을 잘 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설명하자면 좀 길어지는데 네네. 그 EUV 장비는 노광 장비이고요. 그 랩 리서치가 생산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근데 EUV 장비 시장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EUV랑 같이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유리해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네. 아, 네. 이 오른쪽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네. 과거에는 랩 리서치가 이 EUV 장비가 쓰이는 어떤 전체 공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이 증착과 어떤 시각 정도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랩 리서치가 드라이 레지스트라는 기술을 공개를 했는데 이 기술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노광 장비가 노광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 회로를 그리기 전에 원래 광각형이라는 어떤 그 제품을 뿌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광각형 제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이제 랩 리서치가 증착하는 과정에서 그냥 확 막으로 씌워버리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 시장 완전히 약간 사라지는 그림으로 가고 랩 리서치가 이 시장을 점유하는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이 EUV 시장을 잘 대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랩 리서치 회사. 지금 보니까 마지막 화면 보니까 다른 회사와 좀 비교를 한 지표가 준비가 됐는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밸류에이션 말씀하시는 거. 아, 네. 그 ASML 홀딩스라는 데가 이 EUV 장비를 독점해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당연히 커지는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멀티플이 30배 가까이로 매우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애들은 비싸고 그러니까 모두가 좋게 보는 업체는 비싼 거고요. 근데 아래 보시면 랩 리서치 같은 업체는 1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EUV 시장이 커지면 랩 리서치가 좀 수혜를 덜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랩 리서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EUV 시장에서도 잘 버틸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밸류에이션 차이가 나는 거는 좀 과도한 우려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남들이 다 좋게 볼 때는 비싸고 오히려 안 좋게 볼 때 살 타이밍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 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시장에 굉장히 싸진 종목들은 많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매력과 또 앞으로 전망을 함께 더해 봤을 때 매력적인 종목으로 오늘 랩 리서치 다사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원주 연구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